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세 즈음하여 발행되는 도서 전설적 위인 김종일 동지 전 5권 중에서 제4권 창조의 용제를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도서는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융성분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는 세계적인 창조의 용서사시이며 그에는 김일성 민족의 승리와 영광의 본영사를 안아오신 희세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사상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제1장 숭고한 창조리념을 지닌 절세의 위인, 제2장 특출한 창조기지를 소유한 창조형의 인간, 제3장 독창적인 창조방식으로 기적을 떨치는 실천가, 제4장 창조의 세계적 모범을 이룩한 이용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이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서 동유로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김종훈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오늘 김종훈 동지는 조선민족뿐 아니라 모든 진보적 인류의 단결의 중심이시라고 하면서 세계는 사회주의 보루인 조선을 강화발전시키고 자주화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위협을 영도하시는 김종훈 동지께 백방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김제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바치오신 기억나는 장군님의 혼신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과학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여섯 해 전인 2006년 1월 4일 대서안에 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학을 찾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하고 체육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층에 있는 목록 검색 홀로부터 시작해서 전자열람실, 원격 강의실, 그리고 도서열람실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김제공업종합대학 공과대학인 것만큼 전자원문하고 통화상도 함께 갖출 때 대한 문제, 온 나라의 망과 연결해서 자료 공유 체계를 세우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께서 김철수를 비롯해서 많은 단위에서 김제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위대한 장군께서 오늘 내다보시고 전자도서관을 꾸려주신 그 로고가 그대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도서관에서 대학 안의 교원들과 연구사들, 박사원생들과 대학생들은 강성국가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10월 현대화된 두달놀이 공장을 찾으시어 김제공업종합대학이 용구 도입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들어보자고 하시면서 김제공업종합대학은 전자도서관의 인터넷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강성국가 건설에서 큰 몫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이 유언대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과학과 기술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모두 다 올해의 공동사설 과업 관철회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려 강철 생산 성과를 부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속과 때문에 노동계급이 강성대역 건설의 전차병 밑부리가 데려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고를 받아는 우리 황철의 노동계급은 지금 드높은 열정으로 가속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철 전사들의 이런 열에 맞게 올해의 기술행정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짜고도록 우리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5만 원 각초를 생산해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부에서는 중량내로 생산은 당이 우리 항철노동기업에 맡겨준 전투능력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전투능력을 받아놓은 우리 영웅들은 오보이 장군님이 용전에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지켜서 중량내로 생산에 필요한 샘물을 더 많이 뽑아내게 하여 눈에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전제에 들어간 지금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샘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전성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뜻깊은 2012년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회로 빛낼 때에 대한 올해 공동사설은 수천척 제압막장을 지켜선 우리 탄부들을 새해의 장엄한 대거조 진군회로 부른 전투적 기치입니다. 우보이 장군님을 뜻밖의 이룬 슬픔과 비통함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받고 북한 생산 투쟁에 산악까지 일떠선 우리 탄부들은 새해 벽도부터 실적을 부쩍 올림으로써 요즘 탄광적으로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새 기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대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태로 오보이 장군님을 결사한 건 제대군인 부증물입니다. 비록 처선은 바뀌었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군복만은 벗지 않고 뜻깊은 올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거를 결사관철하게 거석도 굴전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인 것인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굴진막장들의 한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야겠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양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많은 거름을 생산해서 삼지연군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강원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천여 톤의 질 좋은 도시 거름을 안변군 전삼협동농장에 보내주어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이곳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미해 주었습니다. 남포시에서도 올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기어이 풀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요리 안고 많은 거름을 마련해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졸세비인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에 또받들려 제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상품들을 백화점에 터지도록 꽉 채워놓고 제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를 진행하여 보니 제2차 전시회 때 위대한 장원님께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상품이 떨어지면 아무 때나 편지하라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자주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던 오보이 장군님의 용상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번에 저희들은 지난번 상품 전시회 때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마다 넘쳐나게 상품을 정말 꽉 채워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평양 제1백화점 지정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상품을 보장하는 단위들과 무역회사 합영합작단위 평양시 중심구역안의 리용생산반에서 생산된 2,800여 품종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도 자기 거장의 원료 원천으로 새 제품들을 질 좋게 수많이 만들어 이번 상품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인민을 하늘같이 믿으시는 오보이 장군님의 인민위천의 사상을 언제나 심장 속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충복답게 헌신적 법무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개건 확장된 함흥 정형외과 병원이 개원됐습니다. 개원식에서 연설자는 의료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의료 봉사를 진행하며 최첨단 돌파전으로 나라의 정형외과 분야를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 데 적극이 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곤 확장된 허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운정 속에 병원이 현대적인 의학과학연구 거점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개곤 확장됨으로써 이곳 의료일꾼들이 환자 치료와 연구사업을 보다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구를 발전시킬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압록강 체육단의 일꾼들과 농구 감독들이 새년도 교수 훈련을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주체 86, 1997년 1월 4일 위대한 장군께서는 역사적으로서 농구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 해서 농구는 민첩성과 속도, 인내력을 요구하는 좋은 체육 종목이라 하시며 우리나라 농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이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이 가르침을 높여받들고 우리 체육단에서는 지난 15년간 농구 종목에 힘을 넣어 백두산성 체육경기대회와 만경대산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냈으며 여러 개의 우승컵과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독들의 실력은 곧 선수들의 경기 활동 그리고 경기 승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 감독들은 훈련을 우리 식대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훈련 계획을 현실성 있게 과학적으로 세우고 훈련 내용을 중투한 기초에서 훈련 강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굳도록 바라시는 유능한 농구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 강성국가 건설에 금메달로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대부분 지방에서 3m 내지 6m로 불었으나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지방에서는 5m 내지 8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5일 목요일, 음력으로 솥달 요리틀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삼지연 지방으로서 영하 3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